오랜만에 화보 촬영하는 거니까 또 재밌고 요즘 계속 음방만 했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또 화보 촬영하는 게 색다르고 추억을 또 쌓은 것 같아요. 이번 활동에서 안녕하세요, 체리블렛 메이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체리블렛 보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체리블렛 체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체리블렛의 지원입니다. 안녕하세요, 체리블렛의 유주입니다. 안녕하세요, 체리블렛의 혜윤입니다. 안녕하세요, 체리블렛의 레미입니다. 네, 첫 번째 차계는 저희가 좀 시크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만지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사랑스럽고 저희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네, 열심히 찍었습니다. 오늘 텐스타 이렇게 같이 찍을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.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됩니다.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미니 앨범이어서 감회가 되게 새로웠고 너무 즐겁게 활동했던 것 같아요. 활동 마무리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텐스타가 마무리 딱 해줘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. 맞아요. 일단 졸업한 소감은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성인 되면 하고 싶었던 거는 운전면허를 굉장히 따고 싶었어요. 근데 지원 언니가 운전면허를 땄거든요. 운전면허 그 공부한 책을 저한테 선물해줬어요. 그래서 이제 활동이 끝났으니까 이제 공부해서 따려고 합니다. 파이팅하세요. 파이팅! 그동안 보고 싶었던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또 그렇게 시간이 금방금방 잘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러브소스의 무대 영상을 챙겨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남는다면 저희의 타이틀곡들을 돌려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따뜻한 음료 같은 걸 먹으면서 게임을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. 제가 그렇게 보내거든요. 체리블렛과 함께한 텐스타 3월호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 지금까지 체리블렛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